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람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이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허물을 덮었던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던 함은 저주받았고 샘과 야벳이 하나님한테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여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함이 하나님한테 못해가지고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못했기 때문에 함이 저주받았습니다. 함의 아들까지 구스와 미사람과 부가 가나안까지 저주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부모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교회 안에 보면 왜 하고 싶은 말, 왜 중직자로서 왜 없겠습니까? 속 터지는 일, 답답한 일, 머리 뚜껑에 일린 일 왜 없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함과 같은 자녀들 될까 싶었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의 허물이 우리 부모의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뒷걸음질 쳐서 담요를 덮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것 본 것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벌거벗은 것 보았다고, 우리 교회 약점 보았다고, 우리 목사님 약점 안다고 따발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장에서 쓰레기를 사다가 빚세는 예배당을 고치는 심령으로 우리 반야울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요 목회자하고 잘 따지는 사람들만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뭐가 못 믿어왔어? 뭐가 의심이 되었어? 따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목회자를 신뢰해야 복을 받지.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역대상 22장 20장 20절을 보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제가 교회 재정부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또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부만 딱 보면 다 한눈에 다 들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네 분이신데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십일조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뿐이겠습니까? 가제도 개편이라고 제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편을 들어도 여러분들 편들지 여길 누굴 편들라고 하겠습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났느냐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장로, 권사, 집사, 직분들은 섬김의 자리일 뿐이지 무슨 감투선거처럼 뻐기는 그런 직분이 아니란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된 것이 아니오.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직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중직자가 될 사람은 먼저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사역보다 성품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을 쓰십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만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운명이 바뀝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요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이 목사님 되고 싶어서 목사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그 요절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그 말씀 요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주고 깨달아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람으로 보여지면 여러분이나 그때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부터 불행한 일입니다. 목사님이 사람으로 보시지 말고 목사님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회자가 사람으로 보여졌을 때 제가 횟집하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이 사람으로 보여졌을 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레 한 그릇, 헤드박 한 그릇 대접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님께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목사님으로 보여졌을 때 우리 아내하고 목사님을 승용차도 사드렸습니다. 승용차 사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열흘 만에 방어 고기가 5천 마리가 줄을 서서 집회하듯이 저희 정치어망을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특히 처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섬김을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14년도 1월 5일 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간증을 하러 갔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20분 설교하시고 제가 곧바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노숙자와 같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면 순종을 해야지. 신명기 말씀처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을 상처 주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믿음 없는 소리만 자꾸 하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탄 마귀들이 지금 목회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를 공격하고 흠집내는 것은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그것이 교인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17절에 괴롭다고 했겠습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많이 힘들 때 제가 간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목사님께서 이러시다. 김정노,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제가 통합적 장로이지만 제가 조영기 목사님 두둔하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할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테레비를 보다가 무슨 영문도 모르고 도매금으로 뭐 목사가 저 절에, 그러면 그 남편은 지옥 가는 겁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요, 측면만 보면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삶이 됩니까? 우리가 생활이 일평생 가서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실에 내가 따라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대조동 순봉교회 40년, 50년 전에, 60년 전에 거지가 되어 와가지고
참목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놨더니 예수님 믿고 내가 세례주고 축복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세계적인 인쇄소가 되었고 그 작자들이 순봉교 한 2,000명 장로님들 넘겼는데 10명이 주동해가지고 나를 고발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제가 우리 아내하고 자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제가 울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속건제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난다는 식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깨닫지 못해서 불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반야올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감격 간증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저는 이 한 가지 가지고 일평생 제가 평생 써먹습니다. 전에는 고기 잡아가지고 파흥축도시장에 가서 팔던 자가 지금은 영혼을 낳는 어부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부꾼 김상태 장로 출세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날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간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